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폭염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품 포장에는 상품명과 함께 반드시 정부가 정한 식품 영양성분, 즉,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동의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에서는 식품 포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 중두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와 실제 측정값 사이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내용 그대로 식약처가 공인한 고시 내용 그대로 식약처가 공인한 두개 이상의 시험 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면,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식약처가 공인한 시험 검사 기관 두개 이상,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10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개 이상의 시험 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면 영양성분 표시와 실제 값이 달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취지를 보면 100% 공감이 가지만, 그러나 이번 개정은 공인검사기관 두곳 이상이 평균값을 적으면 허용오차를 넘어도 허용이 된다면 결국 영양 표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KDI 식품정책위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새로 바뀐 영양 표시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양 표시제를 개정한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식약처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에 나와 있는 개정 이유를 보면 식약처가 현실에 맞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100% 공감이 갑니다. 먼저 식약처가 밝힌 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당 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 가공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 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우량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 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여기까지는 식약처가 현실에 맞게 선한 취지를 가지고, 착한 취지를 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100% 공감이 가지요. 그럼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치, 수확 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 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두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항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 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 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식약처는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식약처 설명대로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다음 회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 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